방송이 켜졌죠. 잠깐만. 어저께 교육방송을 하다가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네, 한 건은 망쳤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다시 했어요. 약간 준비를 좀 다시 했고요. 자, 2017년, 닭띠의 해였죠. 달개해 2017년이 끝났고요. 올해 사자성어 파사현정 교수신문이 선정했어요. 대통령 파면을 거쳐서 정권 교체를 했죠. 그리고 너무나 그 다사다난한 해였고 이제 곧 끝나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파면되었고, 그래서 제6공화국 사상 최초의 조기 대선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요. 그리고 소련의 그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이 10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살충제 달걀 파동, 그게 좀 있었고,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고 그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주시장이었던 이승훈 씨, 대전광역시장이었던 권선택 씨, 그리고 파주시장이었던 이재용 씨가 당선 무효형으로 잘렸죠. 근데 이들 세곳 자치단체는요,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요. 당선 무효형이 일단 그 됐고, 그 원래 그 올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후보들이 그 홍준표 씨가 약간 좀 늦게 사퇴, 도지사를 늦게 사퇴해서 좀 난리가 났죠. 도지사를 늦게 사퇴하는 바람에 딱그 기한 만료 23시 58분 뭐 이럴 때 사퇴했죠. 그때 사퇴해가지고 경상남도지사도 현재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 있어요. 재보선 치르지 않고 뭐 부지사나 아니면 뭐 부시장이 뭐 권한을 대행하다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냥 새로 뽑는. 그래서 원래 그거거든요. 그 지방선거 1년 이내에 이제 그 자치단체장의 거리가 생기면 재보선을 치르지 않거든요. 네, 예진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고 정치적 변동이 제일 컸죠. 사실 2017년은 뭐니 뭐니 해도 정치 변동이 제일 컸어요. 원래는 12월 20일이 대선 예정일이었지만, 그쵸,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그 출산 예정일이 무려 7달이나 앞당겨서, 아니 7달 앞당긴 거 맞지? 왜냐면 3월에 박근혜 씨가 파면되고 5월에 대선했으니까. 그래서 당초 새로운 대통령을 출산해야 되는 대선이 출산 예정일이 무려 7달이 앞당겨진, 원래 사람은 그 3개월 만에 태어나면 그쵸, 유산이죠. 제대로 뭐 발육도 안돼 있을 때, 그때 그건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 그런 주역들이 전부 다뭐 구속되고 재판받고 그렇고 있죠. 그리고 일단 북한이 무려 11번이나 도발을 했어요. 막몇년 걸려서 한번 도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북한이 뭐좀 국제적인 뭐 그런 그 특수 상황 뭐 이런 거 발생하고 그러면,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도 그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도 그거를 했죠. 그 북한이 대한항공기를 폭발을 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그막 북한에서 병사들을 막 여러 명 귀순을 했는데 그 중에 11월 JSA에서 귀순했던 그 병사를 그 북한군이 쫓아가는데 그 남측 남한 측까지 넘어가서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외교 위반이거든요. 그렇고요. 세월호가 3년 만에 바다에서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수습되지 못했었던 9명 중에 4명이 이제 수습을 됐고, 나머지 5명은 결국 유가족들이 더 이상 찾지 말아주세요.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수능이 한주 늦춰졌고, 그리고 제천의 스포츠센터, 그쵸? 제천은 아무래도 충청북도에서 현재 충청북도 행정구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1위는 청주, 2위가 지금 제천이에요. 충주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충주가 큰 도시였는데 지금 기능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 제천이 그 철도가 X자로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천이 약간 좀큰 도시가 됐어. 그렇고요. 그래서 대전에 주차장이 있다면 제천에 또 주차장이 있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부산 신항에서 그 진례까지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 3지선,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천 김포구간, 인천에서 서귀, 인천항에서 서귀포구간, 그리고 그 포천 소울분기점에서 양주까지가 개통이 됐고, 구리포천고속도로 뚫렸고, 상주영천고속도로. 참고로 구리포천고속도로는 그거의 일부예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일부예요.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됐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성남 여수동까지 연장됐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나들목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화천나들목. 화천나들목이가 여기가 어딘지는 제가 잠깐만 볼게요. 여기 생겼구나. 울산에서 경주 사이에 생겼네요. 원래는 북울산으로 하려고 했었어? 어쨌든. 그리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어제 개통했어요. 네, 모범생님이 와서요. 그래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어제 그 노포동에서 기장군 일광면까지만 개통됐어요. 그 동쪽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굳이 서쪽은 그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서쪽은 좀 늦게 개통해도 되는 게, 서쪽은 일단은 대체도로가 있어요. 김해분기점에서 양산분기점까지 그 중앙고속도로 지선 노선이, 그 특히 대동분기점에서 양산분기점까지는 그 6차로로 확장이 됐죠. 시골 친가 쪽이 전라남도 여수시, 외가 쪽이 전라남도 구리군이고요. 자, 그렇고, 부산 1호선이 그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바닷가까지 연장됐어요. 부산 1호선. 그리고 그 우이신설선 연장 그 개통됐고, 경강선이 현재 판교 여주 그리고 서원주 강릉 구간이 개통됐어요. 그 경강선을 완전 개통하려면 이제 월곶에서 판교,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가 추가 개통해야 돼요. 아직 서원 지역은 그 신호장이에요. 아직 승강장이 완공되진 않았어요. 그 서원 지역의 완공 시점은요, 그 서원 지역에서 제천역까지의 그 선로가 직선화 작업이 끝나면, 거기를 이제 치악산 구간을 터널을 뚫고 있거든요, 새롭게.
지금 치악산 구간 되게 꾸불꾸불하게 가는데 거기를 이제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 연장은 미뤄졌고, 그리고 그 공항철도는 이제 마곡나루역이 그 9호선 환승으로 생길 예정이었는데 미뤄졌고, 인천공항역에서 이제 그 KTX는 인천공항역에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제 연장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그렇고, 올해 올림픽 개최지 두 군데가 결정이 됐어요. 2024년 하계올림픽은 파리에서 치르고요. 2028년에는 LA에서 치러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11월 16일에 국가 부도 상태가 됐어요. 자, 그렇고, 스포츠계 KBO 리그 36년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 됐죠.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은 계속 꾸준히 4강에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무 끼고 거기에다가 그 최규순 심판의 그 금전 요구 사건까지 있었죠. 그리고 축구 월드컵에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를 보여줬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 이후 평가전에서 콜롬비아를 이기고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을 그냥 아주 발라버리면서 안경이 원래 이래요. 원래 좀 휘었어요. 그내 얼굴 고유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요, 우리는 미국 하키 대표팀을 만날 수가 없어요. NHL이 아이스 하키 종목을 참가를 거부를 선언했어요. 박근혜 씨 때문에. 박근혜 씨 때문에 참가 거부를 선언했어. NHL이. 그래서 NHL은 그 올림픽 시기에 그냥 정상적으로 아이스 하키 리그를 치러요. 그들은. 그리고 이제 뭐 2017년 바둑대상 투표 조작 의혹 사건이 터졌대. 그리고 게임계. 게임계는 블루홀이라는 기업이 그 배틀그라운드를 발표했죠.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선풍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2천만 장이 넘게 팔렸대요. 스팀 게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 기록을 남겼는데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스팀 게임은 저는 미니메트로만 깔려있어요. 그 지하철 가는 게임 도시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1이 그 기본은 무료로 바뀌었고, 그리고 뭐냐, 아, 소닉 매니아가 출시됐어? 소닉 매니아 나중에 해봐야겠다. 왜냐면 그 소닉 더 헤지호그 1세대 작품들이 윈도우즈 10에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스타 1이 리마스터가 된 거고요. 스타 2는요, 자유의 날개는 이제 무료가 됐어요. 그 자유의 날개는 무료가 됐고, 자유의 날개 무료 선언 기점으로 이미 기존의 그 자유의 날개 정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한달 동안 군단의 심장을 무료로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 공허유상 전부 다돈 주고 샀다는 거. 자, 이따가 그거 순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5년 연속 롤드컵 우승.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연예인들이 좀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중견이라고 해야 될지 원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우 김영애 씨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앓고 있던 그 병으로 인해서 떠났죠. 그러니까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 월계수 양복점 그 신사들이 그 당초 이제 계획된 드라마 분량에서 연장이 되면서 그 연장에서는 더 이상 출연을 못했대요. 건강 문제로. 그래서 출연을 못했고, 그래서 김영애 씨의 유작이 됐고, 그리고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이제 떠났고, 샤이니 멤버 김종현 씨는 자살을 했죠. 그리고 그 코미디언 최서인 씨가 난소암이 재발해서 그래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미지 씨가 고독사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고독사라는 거는요, 무슨 일이 생겨도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응급처치를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방송연예 대상은요, KBS가 없어요. 올해 연말 시상식 중이에요. KBS가 방송연예 대상을 안 해요. 그 이유는 현재 KBS가 파업 중이에요. MBC 같은 경우는 사장 바뀌어가지고 파업 붙겠죠? KBS는 파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송연예 대상은 치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월별 사건을 한번 이제 쫙볼 거예요, 이제부터. 월별 사건을 쫙볼 건데, 자, 월별 사건. 1월부터 쫙볼 거예요. 자, 여기다 놓고, 한번 쫙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 크기 조절 좀. 크기 조절이 좀안 돼가지고 내가. 아, KBS. 자, 1월에 있었던 사건. 1월 7일에 세월호 천일 추모 집회가 있었고, 1월 12일 반기문 씨가 귀국했고, 그리고 뭐냐? 1월 16일 특별검사 박영수 씨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한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렇고,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많네, 오늘. 자, 그렇고요. 근데, 1월에 이재용 씨의 구속영장이 한 번은 기각이 됐어요. 한 번은 기각이 됐고, 조윤선 전 장관이 현재 구속돼서 장관에서 잘렸죠. 김기춘 씨 잡혔고. 그래서 현직 장관 구속은 최초였다는 거.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정상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1월에는 1월에 IY가 해체했구나. 1월에 가장 큰 사건. 자, 2017년 1월. 제가 여기 지금 스티커 메모장에다 지금 적어놓고 있거든요. 2017년. 아, 우리 매니저 어서 와요. 아, 맞다. 나 매니저한테 할 얘기 있는데 나 SNS에 올린 사진 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그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했거든요. 근데 우리 매니저는 좋아할 것 같은 그 내용이라서 혹시 다음 주 목요일에요. 저녁에 시간 비울 수 있어요? 판교로 올수 있나?
이거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이분이 오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판교 올수 있어요? 이분이 온다길래? 깜짝 놀랐어. 예, 목요일이요. 아, 스케줄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또 이제, 판교에서 집도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나는 간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올수 있어요? 저녁에 판교까지? 뭐냐. 그날까지 올수 있나?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가장 컸던 사건은 21일, 김기춘, 조윤선 구속. 그러니까 조금 멀죠.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서 오기에는 아마 좀 멀긴 하겠어. 사실 나도 판교 가는데 사실 좀 거리가 좀 있긴 해요. 나는 이제 서울 도심에서 판교로 가는 거고, 뭐냐, 지금 모범생님하고 매니저분은 뭐냐, 서울 외곽의 다른 지역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타고 와야 되거든. 아, 내일 시상식이요? 못 가요. 다른 일 겹쳐서 못 가요. 오늘 낮에도 내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낮에도 누구 만날 사람 있고, 저녁에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 뭐냐, 오늘 새벽 5시에 아스날 경기 있는데, 아스날 경기도 못 봐요. 중계 못해요. 판교역에서, 금토천, 하천 자전거 길 따라서 조금 걸어가야 함. 상이요? 올해 나뭐 받는 거 없어요. 연말에 뭐 내가 뭐상뭐 준다 그래. 하여간 그렇구요. 그리고 그쵸, 그분 보고 싶죠. 아프리카 떠난 분이긴 하지만, 아니 뭐 뭐냐, 지난번에 왕준님 결혼식인가, 그때 이설님 방송에 아니 왕준님 방송에 출연하셨더만. 하객으로 왔었더만. 아니 뭐올수 있으면 와요. 근데 멀어서 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에 끝나요. 끝나고 집에 가는 게좀 문제지. 나야 뭐 차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때 봤었죠. 다이아 페스티벌 때. 근데 멀찍이서 봤는데, 이번에는 세미나 현장에서. 자. 그래서 2017년 1월의 사건,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 기었고요. 자, 2월 사건으로 가볼게요. 2월 사건은요, 일단 2월, 아니요, 회비는 없어요. 회비는 없는데, 만약에 좀 일찍 오면, 좀 일찍 올 경우, 뭐, 나하고 뭐, 밥을 먹을 수는 있겠죠. 비싼 거는 못 먹어. 아, 앞자리 앉아서 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약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 자기가 이 세미나를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근데 왠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초딩 팬들이 엄청나게 갈것 같은데, 사실 판교의 창의 세미나는요, 20대, 30대 판교 지역의 직장인이라든지 창작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스타트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가거든요. 듣는 층이 약간 살짝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트레저헌터 송재룡 대표님이 왔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쪽하고 약간 얘기 코드가 안 맞았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송재룡 대표님이랑 그때 한번 봤는데. 그렇구요. 그리고
그리고 그 창의 세미나가 시즌 1 때는요, 대도서관님이 왔었어요. 나는 그때는 창의 세미나 안 들었었을 텐데, 시즌 1 때, 대도서관님을 어떻게 섭외를 한 거야? 그때 대도님이 2014년 때, 여기 콘텐츠 대상 그, 받았었던 것 같아. 아, 수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 목요일이 힘들구나. 어떡해. 아니, 내가 우리 매니저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우리 매니저 때문에 알려준 건데.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아, 6일 일해야 돼요? 자, 2017년 2월의 사건. 김정남이 피살당했어요. 일단 김정남 피살당한 거, 그 후보, 그리고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병우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기각됐죠. 그리고 그거는 2월 아니잖아요. 3월이잖아. 그리고 그 뒤풀이요? 간단하게 뭐 커피나 마시겠죠. 왜냐면 밤 9시 넘어서 끝나니까 거기서 뭐 커피나 좀 한 잔씩 하고, 그리고 거기서 차 타러 가는 길이 좀 머니까. 참고로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 부천 가는 거그 경기진압 버스 알죠? 8106번 그거 탈수 있어요. 현대백화점 앞에서. 2월은 그거 할게요. 네, 경기진압 버스 그 뭐냐 분당 쪽에서는 마지막 정류소가 그 현대백화점 앞이고요, 판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그 뭐냐 부천 중동 나들목에서 나가가지고 그 부천을 한번 쫙 훑고 속내역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거기서 고속도로 타고 분당 돌아가는 거예요. 그 노선이 2017년 2월 13일 김정남 피살. 2017년 3월 3월은 뭐볼거 없죠? 아, 매니저 시켜주면 안 되냐고? 아니, 근데 우리 방이 솔직히 매니저가 두 명이 필요한 방은 아니거든요?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이죠. 근데 3월은요, 사건을 좀 패키지로 묶어야 돼요. 3월 10일 박근혜 씨 파면? 아, 근데 3월은 후보가 또 있어요. 3월? 3월 6일, 8일, 9일 이렇게 경기를 했었나? 2017년 3월 6일, 6일부터 9일까지 고척돔 참사. 뭔지 알죠? 야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고척에서 1라운드 개최해놓고 탈락했지. 3위로 파탈 그나 그 뭐냐 그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위로 파면됐기 때문에 3위로 탈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회는 진출할 수 있어요. 4위로 탈락하면 예선부터 치러야 되는데. 아, 박근혜 씨요?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호칭을 써야 되니까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전 대통령, 왜냐면 대통령이 없으니까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거는 하는데, 문제는요, 현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3명은 이세 명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었어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요. 형사처벌 받으면. 그래서 박근혜 씨? 나는 이미 그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박근혜 씨라고 불렀어요.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부터. 자, 그렇고, 자, 그래서 3월 6일부터 9일까지는 그 고척동 참사가 있었고, 1987이요? 아, 그쵸. 내가 태어난 애지. 당신도 태어났잖아. 아, 별로라고? 근데 약간 그거일 수도 있어요. 세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 그게 문제야. 응? 세대 공감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매니저는. 자, 그리고 3월 12일에 박근혜 씨 파면됐고, 자, 그 다음에, 그, 3월 20 며칠이지? 박근혜 씨 구속된 거. 3월 31일.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구속. 그리고 세월호가 올라왔죠. 박근혜 구속, 세월호, 수면 상승. 수면 상승. 자, 그리고 4월에는 그게 있어요. 2017년 4월 3일. 네, 이따 와요. 아, 신과 함께 나 그거, 나 예매권 있어요. 나 신과 함께 예매권 있어. 응. 나 예매권 받았어요, 선물로. 롯데월드 타워 개장. 아, 내놓으라고요? 아니, 봤잖아. 나도 봐야죠. 나도 봐야지. 얘기를 하려면. 2017년 4월의 사건은, 그쵸, 롯데월드 타워가 개장한 거죠. 아, 또 보려고요? 재밌어? 그리고, 자. 그리고 4월 20일에 부산 1호선 연장됐었고, 케이티 포인트. 자,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아, 휴지 들고 가져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대통령 취임이죠. 아, VIP 영화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월 20일에 서울로 7017 개장했고, 사춘기 소년 마냥 떨어지는 낙엽에서 눈물을 흘려요. 나 지금 상상 중이다. 오,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가 있었구나. 아, 그리고 5월 23일 있어요. 2017년 5월 23일 김성근 감독 사퇴. 예, 그쵸. 어쩌다 보니까 지금 바빠요. 김성근 감독 사퇴가 있고요. 그리고 5월 23일에 같은 날, 김성근 사퇴한 날, 시스타 해체. 시스타 해체됐죠. 해체됐고. 아, 노무현 전, 아니, 서거 8주기 이거는 그 사건, 사고를 보기엔 좀 그렇죠. 아, 그쵸. 시스타, 그쵸. 좋아했었지. 그리고 5월 31일부터요. 지금 지상파가요. 수도권에서 지상파를요. 4K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4K 텔레비전이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 지상파 아예 그 송출 원본 화질이 4K래요. 현재는. 그 아니요. 나 지금 나 모니터 하나 더 달아가지고요. 나 지금 FHD 모니터 두 개예요. 나한테 셀프로 크리스마스 선물 샀어요. 셀프로 크리스마스 선물 사가지고 모니터 지금 예. 아니 뭐 모니터 두 개. 아니 근데 왜냐면요.
두 개로 봐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제 띄워놓고 보는 게 좀 많아가지고. 특히 BJ들은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 방송 송출하면 이쪽에 띄워놓고 이쪽에 뭐 다른 거 뭐 또 여러 가지 뭐 띄워놓고 뭐 하고 하려면 쓸 수밖에 없어요. 아, 5월 31일에 그거 있어요. 그 1, 2, 3, 4, 5선하고 5, 6, 7, 8호선 그 각 두 회사가 그 통합됐어요. 부자지태라고 했다가 그래서 하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통합 1, 2, 3, 4, 5, 6, 7, 8호선. 자, 그리고 6월에 아 6월 4일이 시스타 해체구나. 시스타 그쵸. 한 어쩌면 그 2010년대에 획을 그었던 걸그룹이에요. 2010년에 데뷔했잖아 걔네. 2010년 데뷔해가지고 그때 했었고 효린씨도 어릴걸? 아 빌딩 사서 부모님 아 맞다 나 효린씨 실제로 봤었어요. 아 핑클은 해체가 아니고요. 핑클은 공식 해체 선언은 안 하고요. 그 어쩌면 이제 개인 활동이 바빠지면서 좀 이제 뭐냐 모여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 어디 뭐 기념 행사 가서 그때 효린 씨하고요. 또 누구 봤냐면요. G.O.D 김태우 씨 봤어요. 진짜 키 크더라. G.O.D 김태우 씨랑 같이 봤는데. 노래 잘하지. 아니 근데 노래하러 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날 노래 때문에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월에 컴퓨터 레이션스 컵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산불이 있었고 아니 지상파 데뷔 안 해요 나. 그리고 2017년 6월 23일에 최순실 징역 3년형 선고. 근거는 정유라. 정유라 때문에 3년형 선고 받았고. 그 6월 30일 그 2017년 6월 30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완전 개통. 그리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 그 구리 포천 개통. 아 모범생의 기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고. 그쵸.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오 봉숭아학당이 부활했구나. 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수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개코팬. 그리고 7월에는 이거 해야죠. 2017년 7월 21일 7월 21일에 PD수첩 제작 중단 선언. 파업 들어간 거죠. MBC. 근데 MBC는 지금 사장 바뀌어가지고 파업 복귀했는데 KBS가 지금 파업 중이어가지고요. 그 KBS는 올해 방송 연예 대상을 안 해요. 파업해서. 그리고 8월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 EBS가 사옥을 이제 일산으로 갔어? 아, EBS가 이제 강남이 없구나. EBS 일산 한유월드로 갔대요. 후덜덜.
KBS 사장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국방송공 사장. 2017년 8월 2일 아 택시 운전사 개봉 그리고 2017년 8월 15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출시. 그리고 닭 그 살충제 달걀 파동 이날에 있었죠. 그리고 8월 28일에 갤럭시 노트 8 공개됐고 아 질차시요? 또 줄었네? 구독자는 더 많아요. 그리고 9월 2일에 우이신설선 개통. 그리고 9월 4일 MBC 총파업. 그 우이신설선 그 신설동역에서 출발해서 저기 우이동으로 가는 거 그거 개통했어요. 그렇구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뭐가 있었냐면 아 박찬주 대장이 그거 됐구나. 헌병대에서 구속됐구나. 자 그리고 9월 27일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 2017년 9월 30일 단통법 폐지. 단통법이 폐지됐고 9월 30일에. 그리고 2017년 10월 3일 이승엽 은퇴. 이승엽 선수가 이날 공식 은퇴했죠. 그리고 아 미국도 유네스코 탈퇴했어? 아 그거는 5.18 기념식이잖아요. 5.18 처음 일어난 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은 뺐어요. 그리고 10월 30일 기아 타이거즈 우승. 11월 1일에 동부그룹이 아예 그룹 이름을 바꿨구나. DB로. DB손해보험. 그래서 그 설현씨 나와가지고 막 그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 11월 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창단 첫 우승. 그리고 아이폰 X 나왔고.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가냐? 11월 13일 김장겸 MBC 사장직 해임. 김장겸이었어요. MBC 전 사장이. 그리고 같은 날 그 판문점 북한군 총격 사건. 그 귀순 총격이었죠.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같은 날이었어요. 11월 13일에. 그리고 11월 15일 포항 지진 수능 연기. 그리고 11월 16일 16일에는 베네수엘라 국가부도. 그리고 아 북한이 이제 테러 지원국이 됐구나. 그렇고 아 11월 30일 서울 9호선 파업. 9호선도 파업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요, 이제 경인고속도로 노선 단축됐어요. 그 이제 서인천 나들목, 그 예전 출발지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는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졌어요. 그 한국도로공사 관리가 아니고 이제 인천광역시 관리로 떨어졌어요. 일반 도로로 바뀌었어요. 거기, 거기 이제 약간 그 뭐 리모델 한대요 도로. 그렇고 그래서 그 서인천 나들목부터 이제 고속도로 인정돼요.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날짜 없는데? 아니 임금 설정은 그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사고는 여기 베스트는 안 넣어요. 12월 2일 러시아 월드컵 조추첩. 대폭 인상은 딱히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인상하면 뭐해요? 우리같이 응?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월 6일 러시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표팀 참가 금지.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요 러시아 국가대표로는 못 나와요. 국대로는 못 나오고 그 개인 자격으로는 그 뭐냐 자기 러시아 깃발 대신 러시아 국기 대신에 그 유니폼에다가 오륜기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 중립국으로 오륜기로 나와야 돼요. 그렇고 2017년 12월 7일 최승우 전 PD MBC 사장 내정. 그리고 12월 14일 검찰 최순실 25년형 구형. 25년 때려버렸죠 아주 그냥. 그리고 12월 15일 우병우 구속 확정. 오늘요? 오늘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늘 낮부터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신과 함께 영화판 개봉했고. 근데 내가 아직 웹툰을 안 봐가지고 이거는 웹툰 한번 보고 봐야 되겠어. 그리고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아 그리고 아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정식 출시구나. 그리고 12월 20일
경강선 원주 강릉 구간 개통. 강릉역 KTX 개통 됐죠. 그래서 헐 미스에이도 해체됐대. 12월 27일 해체 선언했어요. 나 군대에서 딱 전역했을 때 데뷔한 그룹이 미스에이였는데. 그리고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 여기까지. 그 윈도우즈 스티커 메모요. 자, 그리고 그 실존인물 사망한 것도 그 넣어야 되겠죠. 자, 자 누가 죽었냐 한번 보면 어디 갔니? 아, 1월 22일에 이제 누가 죽은 그 사실 죽은 사람도 넣어야 돼요. 지금 이제 사건만 넣었는데 헐 왜 왜 이게 그 커서가 안 읽히니? 칸이 모자란가? 설마? 어떻게 된 거지? 몰라. 옆에다 써. 옆에다 추가로 쓰지 뭐. 더 안 만들어져가지고. 자. 1월 23일. 독립운동가 위재하 사망. 그리고, 아니다, 이것까지는 너무 많다. 그, 아, 환급해본 적 있어요, 나는. 요즘은요, 별풍선 500개만 모여도 환급할 수 있어요, 일비도. 일비도 베비처럼 똑같이 500개 모이면 환급할 수 있어요. 이제 비율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구요. 4월 4일 이순덕 할머니 사망 위안부. 얼마나 환급했는지는 내가 얘기 안하죠. 4월 9일 배우 김영애 사망. 그리고 어디서 통장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용언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오. 국사편찬의 위원장이었던 분이 돌아가셨구나. 됐고. 그. 쫙 그 내려가면 있는데. 7월까지 봤는데 딱히 뭐가 없네. 아, 김군자 할머니. 아, 왠지 해야지 하면서 안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김기덕 감독도 죽었어, 근데? 올해 뭐 있나 진짜? 그 영화 감독 김기덕 씨 있잖아요. 9월 7일에 떠났대. 그리고 아 김은용 씨도 죽었구나. 그 태권도로 유명한 전 IOC 부위원장 김은용 사망. 아,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진호 선수? 축구? 10월은 아무래도 그 김주혁 씨가 있죠. 그 배우 김주혁 씨. 사극 작가, 배우 이모의 아버지. 헐. 10월 30일 배우 김주혁 교통 사망, 교통사고. 그리고 11월 1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명 사망, 신원 안 밝힌. 그리고 11월 7일에 로이 할라데이 사망, 비행기 사고. 그리고 송신도 할머니 12월 16일 위안부. 올해 위안부 할머니만 지금 네 분이 돌아가셨네, 올해만. 그리고 12월 18일 샤이니 김종현 사망. 그리고 1월에 것도 놔야 되겠다, 그러면. 1월에 앤디 마르테하고 요다노 벤츄라가 같은 날 죽었거든요. 1월 22일 앤디 마르테 요다노 벤츄라 사망. 됐어. 자, 여기까지. 이제 어쩌다 보니 이쪽은 뭐 죽은 사람 뭐 이런 순위만 좀 올렸는데, 이제 여기서 그 각 월별로 하나씩만 뽑아볼 거예요. 월별로 하나씩 그 예선 후보들을 뽑을 거야. 지금 그 사건 사고 사망 사건 뭐 이런 거 그 일단 예심을 통과한 사건들을 제가 쫙 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1월 21일 김기춘 조윤성 구속, 1월 22일 에디 마르테 요다노 벤츠 사망, 2월 13일 김정남 피살, 그리고 3월 6일부터 9일까지 고척돔 참사, 그리고 3월 10일 박근혜 씨 파면, 3월 31일 박근혜 씨 구속 및 세월호 수면 상승, 그리고 4월 3일 롯데월드 타워 개장, 4월 4일에 위안부 이순덕 할머니 그 돌아가신 거, 그리고 4월 9일에 배우 김영애 씨, 그리고